네, 주말인 오늘도 한평이 37.3도까지 오르는 등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곡과 물놀이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한평과 나주 다도면의 낮 기온이 37.3도까지 올랐습니다. 곡성과 광양, 목포, 광주 등 어느 곳 할 것 없이 37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특보도 확대되면서 광주를 비롯해 목포와 여수, 담양 등 전남 19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완도와 고흥, 신안 등 나머지 3개 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열흘 넘게 비 한 방울 없이 햇볕만 내리쬐면서 도심은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휴대용 선풍기도 켜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앞에 잠깐 나오는 건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을 생각이에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주말을 맞아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낮잠을 청하며 한낮에 더위를 쫓아봅니다. 가만히 집에만 있어도 땀이 너무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곡에 우리 가족들끼리 오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전남의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에도 피서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놔도 너무 더워서 아기랑 같이 물놀이를 나왔는데요. 물속에 있을 때만 시원하고 나올 때는 너무 더워요. 물놀이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광양시 옥녕면의 한 계곡에서 41살 이모 씨가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일요일인 내일도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